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위메이드 위믹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코인 구조대입니다. 2022년 10월 14일 오늘의 믹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크게 반등했습니다. 그에 따라 대부분 게임주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의 등락률 1위, 2위, 3위는 모두 위메이드 그룹의 차지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위믹스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유난히 위메이드 그룹주와 위믹스 가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블록체인 게임 국내 허용 가능성이 거론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관리위가 P2E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죠.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P2E 게임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언제까지 막을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또한 덧붙여 방법을 찾아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P2E 게임의 허용을 주장했죠. 이에 대한 답변으로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저도 허용해주고 싶다. 게임법으로 P2E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게임법이 개정될 때 전면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 말했습니다. 또한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 정책국장은 P2E는 신성장 동력이다. 하지만 사행성 유발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어떻게 극복할지 게임위와 두 달 전부터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우리가 하나의 사실을 도출할 수 있죠.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결국엔 P2E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록체인 게임에 가장 맞는 것을 걸고 있는 위메이드 그룹주가 오늘날의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여낸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국내 P2E 허용, 그 시기를 예측할 순 없겠지만 분명히 된다. 국내 게임 개발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믹스, 위메이드가 분명한 선두라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오늘날 주가를 보면 시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기분이 좀 좋아지네요. 앞으로 위믹스의 더 큰 상승을 기원합니다. 위믹스 3.0은 위믹스 역사에서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겁니다. 작년 미르포이 성공이 위믹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면 10월 20일에 등장할 위믹스 3.0은 향후 위믹스 플랫폼의 토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약속한 날짜대로만 위믹스 3.0을 낸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위메이드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위믹스 3.0은 제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 위믹스 월렛에 큰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클레이튼 기반의 위믹스를 위믹스 클래식으로 명칭 변경했죠. 그러니 위믹스 3.0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몇 시간 전에 마이그레이션에 관련된 공지도 등장했고 업비트에도 위믹스 메인넷 전환과 관련된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10월 20일 위믹스 3.0 출시를 거의 확실시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위믹스 마이그레이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라 함은 클레이튼 메인넷에서 위믹스 자체 메인넷으로 이사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외부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로 멀티체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플레이 브릿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소를 통해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은 특별할 게 없습니다. 거래소에 위믹스를 맡겨 놓았다면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 되기 때문이죠. 일정은 거래소별로 달라질 수 있으나 업비트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10월 20일 11시 이전에 위믹스 입출금이 중단되고 그 이후에 마이그레이션이 자동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또한 메타마스크와 같은 멀티체인 월렛을 이용하는 분이라면 메인넷 출범 이후 별도의 공지가 올라올 테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구 위믹스 월렛, 현 플레이 월렛에 위믹스를 보관 중이신 분들이라면 위믹스 크레딧을 위믹스로 교환하는 브릿지 서비스 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별도로 공지된다고 하며 저도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 지금 당장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랍에미리트의 마제트 왕자가 한국의 메타버스, 블록체인, 금융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방한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여 제휴와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죠. 인터뷰에선 NFT, 메타버스, 웹3, 거래소를 포함한 디지털 기업들과 합작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메이드의 오일머니가 유입될 가능성을 높다 보는데요. 먼저 위메이드는 업계 최초로 두바이 지사를 설립했죠. 또한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는 아랍 매체에 여러 번 출연하여 위믹스 플랫폼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메타버스를 국책 사업으로 삼았고 5년간 5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마제트 왕자의 블록체인 메타버스에 대한 발언을 생각해봤을 때 국내 대표 웹3 기업인 위메이드에 이들이 관심 갖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란 것이죠. 물론 투자나 제휴 같은 것이 하루아침에 결정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오피셜을 확인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있지만 지금 아랍에미리트의 적국도와 위메이드의 경쟁력을 생각해보면 뭐 5일만 유입 가능성은 충분히 차고 넘친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구조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믹스 위메이드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를 전달드렸고요. 다른 홀더들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위월드 카페에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게이머들을 위한 오픈 채팅방도 운영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